키움조사 여러분, 키하 열일한 차입니다. 키하 크리스티나입니다. 새해 첫 주에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했습니다. 네. 특히나 국채 금리 상승이 기술주들을 부진하게 좀 이끌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번 시작에는 이번 시간에는 1월 첫 초자에 이 시장 흐름을 좀 정리해보고 이번 주에는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월요일, 화요일 상승하면서 산타랠리를 마감하고 네.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4일 연속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최고가 대비 50% 미만,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우가 0.29% 하락, 아, 0. 아, 다우가 0.2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무려 4.53%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도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조기 긴축 우려가 좀 강하게 시장을 흔들어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FOMC 회의록과 고용 지표를 고려할 때 3월에 조기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섹터의 경우도 4개 섹터만 상승을 했고 7개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요. 에너지가 무려 1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금융이 2.6%, 그리고 산업재가 0.65%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은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5% 가까이 하락했고, IT와 헬스케어도 거의 4% 중반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빅세븐의 동향을 좀 체크해 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네. 켜고 있습니다. 한번 빅세븐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볼 텐데요.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팀 쿡 애플 CEO가 지난 회계 연도에 애플로부터 받은 보수 총액이 우리 돈으로 약 1,187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직원들의 보수 총액의 평균보다 1,400배 이상 높았다고 하고요. 특히나 주식 보상으로 인했던 금액이 컸던 것으로 맞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애플 주가를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0.10% 하락한 172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볼 텐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1월에 주목해야 할 유망 종목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월트 디즈니 등 10개 종목들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차트를 통해서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소폭 하락하면서 314달러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구글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과 메타 플랫폼즈의 사용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쿠키를 활용한 혐의로 총 2억 1천만 유로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알파벳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알파벳 차트를 보시면 알파벳도 지난주에 좀 하락세가 좀 길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0.53% 내리고 2,740달러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에 대한 기사를 체크해 볼 텐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코로나19 격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가를 기존의 2주에서 1주로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CNBC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은 팡 종목들 중에서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마존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겐하임에서는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이 점차 해소되면서 동사의 주가는 최소 4,300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제프리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RBC에서는 아마존을 올해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를 체크해 보면 네. 주간으로는 2.50% 내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0.43%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아마존이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전해드렸지만 아마존이 작년에 수익률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 2%를 첫 주에 다 까먹었어요. 네. 오히려 재작년보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인데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네. IB가 4,000달러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주에 테슬라는 3% 이상 좀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벤징가에 따르면 계속되는 인기에 힘입어 테슬라는 신규 모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 내에서 인력을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오는 17일부터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 가격을 12,000달러로 인상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도시 고속도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이 베타 11 버전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테슬라도 주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54% 금요일에도 역시나 낙폭이 좀 깊었네요. 네. 네. 월요일 날 급등한 걸 그 이후로 다 까먹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 볼 텐데 UBS에서는 인스타그램의 기능 향상에 따른 수익 증가를 예상하면서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목표 주가를 425달러에서 4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즈는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0.20% 하락하면서 331달러 선에서 마감지었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AMD와 퀄컴 등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를 탑 컴퓨트 픽으로 선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37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도 마지막으로 차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3.30달러 내려가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300달러 선을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272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키움전사분들의 한 주 주간 흐름을 체크해 볼 텐데 네. 주간으로 매수 탑10을 보시면 TQQQ, SOXL 이런 좀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 쪽에 많은 네. 관심을 가지셨고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루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매도 탑10을 보시면 테슬라를 가장 많이 파셨어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또 빠지고 변동성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하신 걸로 보이고 애플과 루시드, 엔비디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매수 탑10 보시면요. 비슷합니다. TQQQ, SOXL,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제외하고는 모두 다 3배짜리 레버리지를 네. 많이 사셨습니다. 그만큼 지난주에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고요. 매수에서 테슬라가 1위를 놓친 거는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본 네. 적이 없는 테슬라가 최근에는. 아예 10위 안에도 포함이 안 되네요. 네, 네. 네. 이것도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지난주에 주요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INDA가 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IGE가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USO가 4.25% 상승했는데 USO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 미국 주식 동향 살펴드렸고요. 이번 주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변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국채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슈퍼파워. 무슨 얘기냐면 네.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인준청문회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FOMC를 앞두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그렇게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말에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일평균 70만 명 넘어섰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델타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나 여행 레저주 지난주에 랠리를 보였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는 좀 신중하게 네.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와 함께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평소보다 지금 한 주 정도 빠르게 시작을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17일에 휴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17일이 마틴 루터킹 그 연방 공휴일이라서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래서 하루 당겨서 금요일날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일별로 경제지표 발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0일 월요일에는 11월 도매 판매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데요. JPMorgan이 연초에 진행하는 대형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1일 화요일에는 1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청문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여러 다수의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수요일 중요한 날인데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연준 베이지북과 12월 연방재정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함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4일 금요일에도 소매 판매 발표 있고요. 산업 생산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 발표되고 또 하커와 윌리엄스 연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주간으로 기업 실적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100여 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고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S&P 500 기업 4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코나그레 브랜즈, 그리고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램 웨스턴 홀딩스가 실적을 공개했었고요. 앞서 얘기해 주셨듯 한 주 당겨진 4분기 어닝 시즌, 여기서는 S&P 500 기업 6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요일별로 캘린더 네. 통해서 확인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장전에 커머셜 메탈스 그리고 틸레이, 에즈, 에콜레이드가 실적을 공개하고요. 장후에 에콜레이드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 화요일에는 장 시작 전에 엘버슨스 그리고 TD 시넥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장전에 인포시스, 와이프로, 셔 커뮤니케이션스, 제퍼리스 그리고 장후에는 KB홈, 이투오픈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14일 목요일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델타 에어라인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TSMC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장전에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락, 시티그룹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주간 전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증시 영향으로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양한 변수가 이번 주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코너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척 거래일도 키움증권 채널K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전략 얻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